네, 성공 투자 업종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 5G에 대해서 최수창 파트너와 좀더 깊이 있는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인도 2위 통신사의 5G 이 통신 장비를 공급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 4G 때 핵심 파트너였던 화웨이와 ZTE를 놔두고 이 삼성전자를 선택한 건데 뭐 이에 따른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인도 시장에서의 통신사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예. 있겠는데, 보다폰이 1위고요. 시장 점유율이 인도 시장에서. 그다음에 릴라이언스 지오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에어텔이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1, 2, 3위. 그러니까 1위 거는 보다폰 빼면 2, 3위는 거의 뭐 격차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인도 시장은 총 14억 명 중에서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가 12억 명. 오, 네, 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12억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5G 가입자는 아직 저조합니다만, 2025년도까지는 8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단 더 많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큰 시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지오에는 사실상 지난번에 그 릴라이언스 지오에는 5G 삼성전자 공급해요. 인도 시장에서 보다폰 빼면은 실질적으로 또 에어텔 5G 공급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죠. 분명히 기대가 큰건 맞습니다만, 금액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매출의 비중에 아주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 DC 네트워크 미국에서 5G 공급한다는 거 1조 원 계약을 했고, 향후 장기적으로 본다는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5조 원대까지 시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행보를 보면 국내 3사의 5G, 미국에서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그리고 일본에서의 NTT 도코모, KDDI, 그리고 캐나다의 샤크스텔. 굉장히 다양하게 해외 국가들에게 5G 공급하면서 뭔가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점유율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면적인 기사를 보면은 뭔가 5G에 대한 굉장히 훈풍처럼 보이지만, 시장 점유율 2017년도하고 작년까지 비교를 좀 해보면, 2017년도에는 5G 장비, 통신 장비 업체 1위가 화웨이가 약 30% 시장 점유율이고요. 그 다음이 에릭슨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노키아고요. 그리고 ZTE. 요 에릭슨 27%, 노키아 23%, ZTE가 23%. 당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3% 정도였습니다. 2017년도에. 그러면서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에 국내 통신사들이 통신 장비 5G 나오면서 굉장히 실적 성장이 가파르면서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화웨이는 당연히 미국에서 압박을 하면서 중국 업체에 대한 배척이 나오면서 방금 전에도 바뀌고 있는 것처럼, 에릭슨이 지금 현재 27%로 1위입니다. 올해 상반기. 그리고 노키아가 22%이고요. 하이가 20%로 뚝 떨어졌고, ZTE가 14%. 그럼 삼성전자 늘어나야 되는데, 별 반응, 큰 변화가 없어요. 13%에서 현재 시장 점유율은 약 8에서 10% 내외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가지고 삼성전자 관련, 그 삼성전자 5G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큰 나무 밑에는 그늘이 생긴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 5G 장비주에서는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 장비주를 분류를 아주 간략하게 좀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G 장비에서는 안테나가 핵심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는 KMW,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요세 개사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년 반 동안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폭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실적이 악화됐어요. 상당히 악화. 이거 이제 국내에서의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실적 성장이 나왔다는데, 국내 통신 쪽에. 그리고 이제 보면 오이 솔루션이라든가 광트랜시버라든가, 그다음에 이노와이어 스모셀이라든가 계측기 쪽, 그리고 RF, HIC 이세개 기업은 삼성전자에도 공급을 합니다만, 노키아나 에릭슨, 중국 하웨이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업체 공급하는 건 크게 기대치가 낮겠죠. 그래서 공급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이쪽 기업이 좀더 관심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5G 통신 장비 업체들이 실적을 보면 지금 공급처가 다변화된 회사들은 그래도 좀 나름 실적이 예상이 좀 나은데, 에이스테크나 KMW 서진시스템은 실적 상황이 아직 까지 뭐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도 미비하기 때문에, 과거 명성을 찾을 만큼의 2018년도, 19년도만큼의 주도 상승 랠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목하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기술적 상승 반등, 그러니까 이런 단면적인 뉴스에 따라서 단기적인 훈풍, 단기적인 반등 상승을 좀 볼 수 있으나 예. 주도 상승 랠리로 볼 수 있는 섹터의 5G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플랫폼주 연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네. 역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 이하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파트 회원님, 내일은 또 네이버 실적도 발표가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근데도 오르잖아요. 네. 이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동안도 말씀드렸고 우리 이 시간에서 제 포인트 딱 잡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가 언제였냐면 7만 원 하야할 때였어요. 이 자리에 잡으시면 올라갑니다. 꼭 갖고 있는 분은 8만 원 회복합니다. 예. 지금은요 카카오 네이버 이 차트 잠깐 보면 설명드리면 회사의 뭐 이 실적이나 지표 아니고요 시장의 순환 반등인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를 보기 전에 코스피 200 지금 차트 잘 잡으셨는데 보시면. 종합주가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코스피 200이 7월 달에 내렸다 올렸다 횡보하면서 점진적 상승해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시장보다 더 강하게 지그재그 상승해주고 먼저 강하게 상승하니까 지금 누워버리죠. 그리고 만약 예. 여기서 보면 만도 같은 거 하나 볼까요? 만도를 보면. 만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시장 누를 때 같이 누르면 시장보다 더 세게 올라오죠. 지금 누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시장보다 7월 달에 강하게 상승했던 거는 최근에 눌러준 거고 카카오로 보시면 순환 상승이 있어서 수급상 7월 달에 오른 게 있습니까? 오르고 내리고 그렇죠. 계속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네. 키 맞추기 밸런스상 후발 상승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투심 회복하면서 순환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카카오랑 네이버가 왜 너희는 대형주인데 왜 못 올라오니? 우리도 올라갈 수 있어. 단번에 어제 오늘 급하게 올라온 키 맞추기 밸런스 상승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카카오나 네이버는 결국 증시의 반등 상승 이것이 과연 단기 상승 반등 상승 베어마켓 랠리로 가다가 멈추는 구간으로 끝난다고 하면 모든 주식 다 빠진다고. 하지만 이것이 변곡 상승으로 지그재그하면서 꾸역꾸역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 카카오나 네이버도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 예.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 10만 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서 속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관심 갖는 게 시멘트 업종인데요. 가격 상승으로 따라서 가격 인상에 따라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주 투자 전략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시멘트주는 가격 상승이 약 11% 정도 인상했어요. 톤당 예. 9만 4천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11.7% 인상 예고를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많이 올라갈까요? 주가가? 오늘 단기 급등했던 것은 한번 고시해볼게 가격 인상 소식 때문에 급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저는 추세 성격으로 주도 랠리에서 3개월, 6개월 이상의 상승을 가져갈 섹터는 보이지 않고 테마 성격. 근데 왜 테마가 있냐면 이게 공교롭게도 가격 인상 발표했는데 예. 조만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아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 신문 정보를 보신 분들은 조만간 정부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온 이후에 25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 예정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발맞춰서 단기 테마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추세적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변동에 따른 이슈,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그러면 시멘트나 관련주들이 후욱하고 올라갔다 이제 빠지잖아요. 예. 그런 단기 테마 성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이나 모멘텀 따라서 주가 힙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도 투자 포인트 네. 짚어주시죠. 제약바이오주들은 해외에서도 지금 바이오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예. 9월달 이제 8월 6일부터 8월 9일에 유럽에서 폐암학회가 열립니다. 그럼 당연히 뭘 봐야 될까요? 폐암을 봐야죠, 그렇죠? 폐암이나 항암에 관련된 임상을 하거나 하여튼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학회들이 당뇨학회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있는 일정들을 보시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 포인트는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거, 가능성 있는 기업, 그다음에 FDA 승인이나 판매 허가권이 있는 기업, 그리고 항암 관련된, 면역 항암에 관련된 임상이 있는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진단은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